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갬블링이라고 불리는 도박과 관련한 수요가 상당합니다. 도박은 웬만한 산업 분야와 맞먹을 정도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본토나 샤리아법으로 도박을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카지노가 개설되어 있다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도 양각도 호텔이나 고리 호텔 등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카지노가 있을 정도니 어느 정도일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이 2021년 3월 6일에 업로드했던 영상을 참고한다면 사람들의 관심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카지노가 가장 많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오늘은 카지노가 많은 국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의 국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도박을 즐길 수 있도록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1976년 국영업체인 홀랜드 카지노가 첫 카지노를 개설한 이후 현재 홀랜드 카지노는 14개의 대규모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네덜란드에는 허가만 받으면 카지노의 개설이 가능해 현재 전체적으로는 190개의 카지노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일반 개인 회사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도박을 통한 이익은 국가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합법화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별도의 규제기관을 두어 이에 대한 허가와 규제 등을 맡고 있고 이외에 의회, 법무부, 주정부 등에서도 도박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9위는 호주입니다. 2021년 저희 채널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호주 시민들은 전 세계 모든 국가 중 도박으로 가장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국내외에서 미 달러화로 평균 830달러의 손실을 본 것인데 그만큼 호주에서의 도박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호주에는 전국에 걸쳐 201개의 카지노가 있습니다. 참고로 호주에서 가장 큰 카지노는 51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자랑하는 크라운 카지노 앤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로 멜버른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남반구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카지노입니다. 8위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서는 내무부의 게임 및 복권 총국이 카지노 등의 도박시설에 대한 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209개의 카지노가 있습니다. 이 중 멕시코에서 카지노가 가장 많은 지역은 바하 캘리포르니아 주로 44개의 카지노가 등록됐고 이외에 멕시코 시티, 할리스코, 소로나, 누에보 레온과 같은 지역에서는 30개 이상의 카지노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멕시코에서의 카지노 산업은 코데르, 빅볼라 등의 몇몇 주요 업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위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1892년 모든 종류의 도박을 전면 금지했었지만 20세기 들어 이를 완화했습니다. 1900년 빙고와 복권을 합법화했고 1925년에는 일정 행사에서 도박을 주최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라스베이거스와 비슷한 카지노는 1990년대 초반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허가를 통해 상당히 많은 카지노가 개설됐는데 캐나다에는 223개의 카지노가 있습니다. 이러한 카지노의 소유권은 복권 회사와 같은 정부가 승인한 기업이 소유하고 규제하며 게이트웨이와 같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일부 카지노는 지방당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6위는 슬로바키아입니다. 슬로바키아의 도박 산업은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편은 아니지만 실제 슬로바키아에서는 도박이 합법화됐고 도박 산업도 발달한 편입니다. 1990년대 초에 카지노가 등장했지만 이후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에 따라 2005년에는 도박과 관련한 과세와 규제를 담은 법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슬로바키아에는 224개의 카지노가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주요 카지노 운영사는 방코 카지노와 카지노스 슬로바키아가 있고 슬로바키아 전역에 존재합니다. 그중 브라티슬라바는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큰 카지노 도시로 여러 개의 대형 카지노가 있습니다. 5위는 영국입니다. 영국인들은 도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성인의 70%가 일정 주기로 복권을 즐기고 있고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런던에만 1000개 이상의 스포츠 베팅 상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에는 상당히 많은 카지노가 존재하는데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는 309개의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중 1900년에 문을 열었던 빅토리아 시대의 음악당을 4천만 파운드를 투입해 개조한 카지노인 런던의 히포드롬 카지노는
영국에서 주목할 만한 카지노로 이곳에는 30개 이상의 테이블과 100대 이상의 슬롯머신이 호화롭게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런던 레체스터 스퀘어에 위치한 엠파이어 카지노도 1884년에 빅토리아 시대의 극장을 개조한 카지노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4위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시민들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도박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일부 조사 결과처럼 스페인에서도 도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에서는 312개의 카지노가 스페인의 주요 도시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중 스페인에서 유명한 카지노에는 19세기 중반에 문을 열었던 카지노 데 마드리드가 있고 마드리드 교외에는 200대 이상의 슬롯머신과 수십 개의 테이블이 있는 스페인에서 가장 큰 카지노인 그란 마드리드가 있습니다. 3위는 체코입니다. 체코에서는 2007년부터 도박을 합법화했는데 재무부가 카지노의 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체코 여러 지역에서 도박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카지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체코 전역의 140개 도시에 421개의 합법적인 대형부터 소형에 이르는 다양한 카지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위는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에서의 도박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카지노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1989년 루마니아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막을 내리고 1991년 헌법으로 도박 금지 규정이 폐지되면서 본격적으로 도박 산업이 활성화됐습니다. 이에 루마니아에는 무려 454개의 카지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카지노는 수도인 부쿠레슈티에 많이 몰려 있는데 호텔에 설치된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세계에서 카지노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카지노는 5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매년 7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무려 2,144개의 카지노가 존재하는데 이는 앞선 2위부터 10위까지의 국가들에 있는 카지노의 합계치보다 더 많은 규모입니다. 유타주, 하와이주, 알래스카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주에 이러한 카지노가 위치해 있는데 특히 미국 최초로 1931년부터 도박을 합법화한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에만 무려 360개의 카지노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바다주는 2021년 미국 전체 도박 수익의 17%의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큰 카지노는 네바다주가 아닌 오클라마주에 있는데 이는 윈스타 월드 카지노 앤 리조트로 이곳에는 만 대 이상의 슬롯머신과 155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